앞서 유소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유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소년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소년이라는 말은요, 유년과 소년이라는 말을 합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유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네,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0세에서 13세까지의 아이들을 우리가 유소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요, 이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하는데, 이 유소년들의 행동 양식이나 또 신체 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소년기 아이들은 이 전체와 부분에 있어서 분화해서 지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판단력이 좀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아이들은 집중력 없죠. 네, 또 기분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의존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성들이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숨어서 놀기를 좋아하고 또 동작에 아이들이 이제 둔감하죠. 아직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또 세밀함이나 뭐 평형성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이제 발달이 덜 됐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신체적인 특성에는 또 머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네, 넘어지면 또 크게 다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머리가 굉장히 잘 다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보시면 어렸을 때 아이들은 머리의 상처나 얼굴의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신체적인 어떤 특성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유소년들의 특성을 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간적 또이 시각적인 발달이 굉장히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찰나의 정보를 우리 이 성인들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청각이나 이 방향, 인지 발달이 또 미숙하고 또 위험에 대한 통찰력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발달이 고르게 일어나지 않고 또 부분 이렇게 다르게 네.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미숙한 것이 많겠군요. 그러한 사항들을 잘 고려해야겠네요. 그럼 레크리에이션으로 미숙한 부분의 발달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자, 유소년기 아이들에게 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신체나 체력을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또 뇌신경 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또 주고요. 사회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발달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네요.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신체와 체력 발달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요, 이 유소년의 신체 조절 능력과 또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또 키울 수가 있고요. 안전 관련 위험 요소를 또 예방하고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이런 신체 활동은요, 아이들의 근골격계나 또 호르몬 변화를 촉진하는 데,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근력이나 순발력, 또 민첩성, 유연성, 이런 그 기타 필수 체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아이들의 키 성장, 또 이상적인 체형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유소년의 비만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크레이션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의 발달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뇌 신경 기능은 어떻게 향상시켜 주나요? 네, 이 아이들의 뇌신경에 관해서 국내외 학자들이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유소년 시절에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뇌신경세포나 뇌세포의 생성, 네, 이런 부분들이 가소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인지기능의 향상을 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운동에 참여하는 학령기 아동의 인지기능, 즉 문제처리 능력이라든지 사고 능력, 또 기억 능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높은 학습, 학업 성취도와 또 연관이 있다고 또 보고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는 말이 이렇게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처럼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던데 그것도 혹시 비슷한 영향일까요? 네, 신체 활동을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그러면서 유소년기 아이들은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형성에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신체 활동과 이런 게임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 성공 경험, 네, 이런 것들도 증진시켜주죠. 네, 물론 이 실패를 통한 어떤 아쉬움과 슬픔, 이런 다양한 정서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레크레이션은 또 이런 사회적인 인격 형성에도 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친구, 또 부모님, 또 지도자, 와 끊임없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대인 관계 기술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활동은 이런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나 스포츠맨십, 또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도덕성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은 레크레이션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까요? 네, 지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이 레크레이션은 발육하고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이 발육과 발달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발육은요, 키가 크다거나 또 발이 크다거나, 네, 이런 거와 같이 자라남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발달은 이런 신체, 또 정서, 지능, 이런 성장이나 또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유소년이 건강하게 발육하고 또 바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좋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유소년 레크레이션 지도 방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인지 식기와 강사의 성공과 성장을 응원하는 온맘TV입니다. 어린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 레크레이션 기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할 수 있는 기획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레크레이션 자체가 정말 건조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강사분들이 간혹 가다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강사분들이 간혹 가다가 권위적인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가지고 무대에 오르면 우리 학생들 그러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이러면 안 돼 라고 명령 아닌 명령으로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명령어가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뭔가 교육적인 부분,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는, 주입하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에이 재미없어, 아예 하기 싫어 라고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분들은 권위적인 모습을 차 안에 두고 오거나 사무실에 두고 오거나 빨리 이것을 버린 다음에 무대에 올라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아빠, 인기 있는 삼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과장이 심한 우리 삼촌들, 우리 아빠들을 우리 아이들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나 우리 삼촌에게 총을 막 꺼내서 겨냥을 합니다. 꼼짝 마! 그러면 인기 있는 아빠들하고 삼촌들은 쏘지 마! 쏘지 마! 제발! 제발! 프리즈! 살려줘! 뭐 이렇게 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총을 빵! 쏘는 순간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그거를 잘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지도 꿀팁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라. 둘째, 초반에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내라. 셋째, 프로그램은 심플하게 하고 도구를 이용하라. 넷째, 칭찬과 상품과 같은 확실한 보상을 해라. 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잘 정리한 거 맞나요? 네,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신체 적성 놀이는요, 소도구 놀이, 또 대도구 놀이, 또 체력이나 리듬 표현 놀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유소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첫 수업은 전체 수업 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첫 수업이라고 하면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아주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이첫 수업에서는요,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그런 수업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가질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첫 수업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후 수업이 쭉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첫 수업 이후에는 이 인상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첫 수업은 이후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레크레이션은요, 먼저 대형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형은요,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10명 기준에서 15명 이하라 그러면, 자, 두 줄로, 네. 내지는 원형으로 대형을 구성하고요. 20명에서 30명 사이라면은 또세 줄, 네. 이렇게 줄을 세워서 또 30명에서 40명이라고 한다면 네 줄로 이렇게 아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을 결정하게 되면요. 아이들의 어떤 키나 또 성별을 고려해서 이렇게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 후에 각자 자리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번호를 정해주거나 앞뒤에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군지 이렇게 기억하게 해서 다음 수업에도 금방 대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지 또 질서 있고 또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 팀의 이름을 정하면 아이들이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생기고 또 사회성도 함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이름을 정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을 정해라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부산스러울 수 있어요.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가 이 정해진 틀에 의해서 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이름을 사자, 호랑이, 토끼, 뭐 악어 이런 아이들이 이름을 팀 이름으로 정하기 쉬운 것들을 정해주면 또 굉장히 좋고요. 그래야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또 외우기도 쉽고 또 친근감 있는 이름을 제시를 해주면 더욱 재밌게 참여할 수 있겠죠. 구령은요, 이 동작과 활동을 통해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작을 통일성 있게 하고 또 일사분란하게 움직임을 또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유치원 때나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구령을 하는 네,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 목소리로 이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목소리의 억양이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령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또 둥글게 또 강하면서 우렁차게 그리고 통통 튀게 이렇게 목소리의 높낮이와 장단 그리고 강약을 조절해서 구분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이 구령은 예령과 본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제자리에 이런 이 주의 깊게 이렇게 주의 깊게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을 이제 예령이라 그러고요. 아이들에게 앉아라는 이런 해야 하는 동작을 하나 나타내는 부분을 본령이라고 해요. 또그 밖에 뭐 일어섰 뭐 앞으로 나란히 뭐 준비 땅 하나, 둘, 셋, 뭐 이런 다양한 또 구령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요, 운동을 하기 전에
아이들의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 마무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을 할 때는 이 어깨, 머리에서부터 어깨, 팔, 목, 또 허리, 다리 이런 순으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업은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출석을 확인한 후에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나서 준비 체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준비 체조는요 스트레칭이나 또 성장 체조를 하면 좋겠죠. 네,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스트레칭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신체 적성 운동을 하는데요. 자, 이 운동은요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동적인 것, 점점점 움직임을 크게 하는 네, 그런 순으로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 운동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주력해서 하는 이 레크레이션 운동은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합니다. 자, 이때 강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워낙 이 사방으로 뛰어놀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강사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놀이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안전이다라는 거 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운동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이런 스트레칭을 네,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이후에 수업에 대한 간단한 또 평가를 하고 나서 자, 이번 수업에서 배운 그 주 운동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또 내주면 아이들이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다음 수업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지 또 안내를 해줘야 아이들이 또 준비를 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세워놓은 수업 계획안에 따라서 수업을 해야 이 안내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학생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수업을 네,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수업을 할 때는요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알맞은 복장을 갖춰야 되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또 언어가 굉장히 또 부적절하지 않게 유의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수업에 필요한 지식을 미리 습득해 두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유소년들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와 또 관심 이런 것들도 가져야 하며 또 수업을 할 때는요 꼭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또 교육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사가 인식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이제 시범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또 하면은 더 아이들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혹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나 이처럼 칭찬은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또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욕구를 또 상승시킵니다. 또 칭찬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간의 원래의 어떤 기본적인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네, 칭찬을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가볍게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네, 이런 가벼운 스킨십을 함께 해주는 것도 네, 좋습니다. 자, 이처럼 적절한 칭찬은 효과적이지만 또 너무 지나치면은 아이들이 또 자만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지나치지 않도록 네, 칭찬을 해주는 것이 네, 중요하겠죠. 야, 칭찬의 효과까지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수업 계획을 하면 되는군요. 네, 지금까지 이 알아본 내용들 종합해서 실제 수업 전에는 수업 계획서를 만드는데요. 자, 실제로 작성한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면서 본 수업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우시죠? 실제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보너스 스테이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